자, 대빈이가 뒤에 1이네요. 뒤에 1이었어요? 1 아니야? 뒤에 1 맞죠? 진짜로. 뒤에 뭐 정신이 어떤 없어. 내용 배웠나요? 위에서 아, 뭐야, 어떤 내용 날씨에 대해서 배웠나요? 배웠어요. 날씨 묻고 답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고, 다 알고 있죠? 냥 선생님이 전에 설명했던 거죠? 냥 그러면, 틀리지 않게 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날씨 묻는 편.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럼 전에 설명했던 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House는 뭐해 줄인 말이에요? How is?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자, 이렇게 쓰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어떻게? 그렇죠, 어떤이라는 뜻도 있고 어떻게, 어찌. 그래서 이 뜻일 때는 상태를 묻는 거고요. 이 뜻일 때는 뭘 묻는 거겠어요? 방법 물 묻는 거겠죠.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날씨가 어떻게. 그렇죠? 아니야, 어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1번이죠, 1번. 무슨 어떻게입니까, 여기서. 날씨가 어떤 상태인지 묻고 있는 거죠. Yeah. The weather의 뜻은? 그 날씨. 한번 길어봤자? It. 오케이. 물어볼 때 날씨의 상태를 묻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너의 상태를 묻고 싶으면 너 어떻니?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는 How are you? 거예요. 그렇죠.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그 피자가 어떤지 궁금하면? 피자요? 그 피자. How this How this is is 피자? pizza? How this is pizza? 이렇게 물어보면 피자의 상태를 묻는 건가요? 아니, how is pizza? 예, 뭐, the pizza. 그 피자가 어떤지 궁금하면? How is the pizza? 오케이, 재빈이한테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뭐라 I'm fine. kind of 그래? I'm fine의 뜻은? 좋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How is the pizza? 라고 물어봤는데 매우면 뭐라 그럴까요? 매우. It's hot. It's hot. Hot의 뜻은 뭐예요? 매우. 매운, 뜨거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자, 날씨 물어봤더니 답이 It's sunny. It's sunny. It's sunny.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그대로 하면 It is sunny. 요 써니의 뜻은 화창한. 저 화창하니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러니까 how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how를 사용해서 물었으니까 어떤지 how에 대한 대답인 무슨 시 어떤 어떤 시? 시로 대답하겠죠. 그러면 sun 뭐예요? sun 해. 해 태양이죠. 네. 이거는 무슨 시예요? 에? 이건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죠. 오, sun은 이름 시인데 sun이는 어떤 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날씨 묻는 표현.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snowy. It's snowing. It's snowing. 오케이, 그래서 snowing의 뜻은 눈 내리는 죽는 눈 내리는 것. 눈 내리는 것.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눈 내리는 그러면 이 뜻이면 무슨 시고 이름씨. 이름 시고 이 뜻일 땐아이 뜻이 이름 시. 아, 이때 그 뜻이 어떤 시? 이름 시. 이름씨.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으니까 네? 눈 내리는 중이 됐고요. 어쨌든 스노잉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스노우. 스노우의 뜻은 뭐예요? 눈. 그래요? 다른 뜻도 있지 않나요, 혹시? 눈이란 뜻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뜻도 있나요? 자, 선생님이 ing 붙일 수 있는 시는 무슨 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다시.
하다시 에만 ing 붙여서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럼 스노우는 눈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도 있단 말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뜻도 있으니까 눈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 어떤 시, 이름 시, 이름시. 눈 내리다 일 때는 하다시, 하다시의 뜻도 있으니까 하다시에다 ing 붙이면 원래 뜻은 뭐였는데? 내리다. 인데 눈 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 I like snowy.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여기에서 똑같이 생긴 스노잉인데 이번에 스노잉의 뜻은 눈 내리는 것.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씨. 그럼 이름 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이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죠. 와, 공부 진짜 안 했구나 너. 그렇죠? 그렇죠? 쓰기 연습했어? 너 지금 맞는 게, 몇개 있는 것 같아? 지원이? 몰라? 네가 생각할 때 맞는 게몇개 있는 것 같아? 네가 연습했을 때, 아, 이건 쉽다, 이건 어렵다, 어려우니까 좀더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쓰기 연습했을 거야. 지금 이 중에서 맞는 게몇개 있을 것 같아? 한두 개 있는 것 같아? 어느 게 맞았는 것 같은데? 어?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한두 개 맞았을 것 같다면 뭐가 맞았고 뭐 어느 게 맞았을 것 같은지 모르면 그게 공부를 한 거야? 공부하는 시늉만 한 거야? 시늉만 시늉이 뭔지 몰라? 아, 시늉이 뭔지 몰라? 알지 뭔데 시늉이 뭔지 네 후배한테 설명 좀 해줘. 어머, 하는 행동을 따로 하는 거. 네. 하는 척만 하는 걸 시늉이라고 그러는 시늉이는 한글이야. 나 영어 아니야. 시늉이 영어는 아니지, 그치? 다시 공부해야 될것 같아. 맞는 거한 개예요. 맞는 거한 개인데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덟 개 중에서 지금 뭐야? 시원이 맞는 게한 개인데 어느 게 맞았을 것 같아? 그래 안 해. 나머지 다 틀렸단 얘기네? 이거 공부를 해왔다고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미안합니다. 너무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기 좀 길어졌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날씨 묻는 거?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묻죠? How's the weather? 했더니 이번에는 It's hot. It's hot. Hot의 뜻은 Don't. 더운. 또 매운이라는 뜻도 있죠. 음식 보고 hot 그러면. 음식 보고 핫이라고 했을 때는 같은 말이 뭐가 있냐? Spicy. 그렇죠, 스파이시. 이것도 매운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우는 더운이니까 무슨 시고? 이름씨. 더운이니까 그렇죠? 아이, 어떤 씨?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야, how? 집중. 미안해. 선생님이 쟤한테 혼내는 바람에 네가. 근데 재빈이 그딱 끝났으면 바로 네 거에 집중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How's the weather? 헤이. 그래서 How's the How's weather?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했더니 이번엔 답이 It's cold. It's cold. 자, 그럼 만약에 비가 내리고 있으면 It's rainy. 잠깐만, it's raining. 예. 자, 그러면 raining은 몇 가지 뜻? 아, 나 먹으라고 준 거야? 먹는다고 잘하는 줄 알았어. 뭐하고 뭐? 비 내리는 중인 비 내리는 것.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비내리는 그렇죠. 이 뜻일 때는 어떤 시니까 비동사 붙여서 비 내리는 중이다. 오케이. 그러면 raining이 있단 말은 뭐도 있단 말이고 rain, rain의 두 가지 뜻이 있죠? 비, 비라는 뜻도 있고 비내리다. 그렇죠. 비 오다라는 뜻도 있고 자, 이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름씨 이 뜻일 땐 아저씨. 하다시니까 무슨 자격증 얻었어? ing 붙일 자격증 얻었죠. 네. 그래서 비 내리다가 비 오는 만약에 흐리면 It's cloudy. It's cloudy 이렇게 얘기하겠죠. Cloudy의 뜻은 흐린. 흐린. 근데 혹시 이거 읽고 뜻 구름 흐리다. 예, 얘는 구름이란 뜻밖에 없어. 그래요? 무슨 지예요? 이름씨. 이름씨죠. 아까 전에 sun이 뭐였더라? 이름씨. 그렇죠. 태양이라는 뜻의 이름씨였죠? 거기다가 y 이렇게 붙여줬더니 화창하니 됐죠? 네. 클라우드 구름인데 거기다가 y 붙여줬더니 어떤 씨 구름낀 됐죠? 에이. 혹시 안개 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개 끼네. 안개 끼면 뭐라 그러냐? 빛을 거기 It's foggy라고 그래요. foggy의 뜻은 뭘까? 안개 낀 그러면 fog은 뭘까? 안개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번하고 또좀 다른 거 선생님이 알려줬죠? 네. 예. 쓰기 시험 잘 치세요. 다음 지연이.